마리만 잡아도 장원이겠어. 와, 수고 봐봐, 너무 예쁘지? 힐리. 좋다, 진짜. 바닥에서 퉁퉁퉁퉁 쳤습니다. 초보자는 이게 입질인 줄 알죠, 대부분. 저 중수입니다. 풀었지 이제. 난 꼭 한 마리 잡아야지.
저렇게 계속 들여다봤다. 이거 사이즈 작은가? 손맛이 쩔기 지금부터 피디 애우럭입니다. 이게 몇 시간 만에 손맛인데. 아 핑크인가 봐. 나 핑크 교체해야겠다. 남자 먹을만하네. 또 나 때문이야? 아씨, 진짜 우럭이야 또. 아. 이야, 우럭. 역시 나는 박우럭이라서 우럭만 나오나 봐. 이 뭔 개소리야? 참럭 비싼 놈이지. 아 요런 짠채기들 말고 이거 뭐 한 25 되겠어? 이번 거는 미끌님이 들으니까 한 번 더 짜볼게요. 들어보세요. 우럭 하나 나왔습니다. 가라. 영상 찍어서 제휴스에 올려드릴게요. 아유 이거 맞습니다. 밑에 통. 네, 밑에 통. 제휴스 많이 타세요? 예. 많이 타세요? 가끔 타요. 직접 한번 찍어주세요. 드디어 잡았어. 내 보기엔 작다. 배구러 사이즈 작지? 풀어주세요, 풀어주세요. 아 뭐야? 풀어주세요. 고기도 아니야? 다운샷 여기 대천항에서 제우스 타고 갔다 왔는데 여기 어땠어? 고기가 너무 안 나와요. 확실히 아직 수온이 차서 광어 20명 나와서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나온 것 같고 우럭은 열댓 마리 나온 것 같아요. 저희는 총 두 개 합쳐서 다섯 마리니까 자기 꽝 쳤잖아. 아니야 볼라. 아, 한 마리 잡았어? 어이없네. 이렇게 총 해가지고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. 이 정도 다섯 마리면 그래도 바다 바람 쐬고 또 손맛도 충분히 본 것 같아요. 아쉽게 광어는 못 잡았지만 저희 낚시 부부 주말마다 바다가 허락하면 매일 출조할 생각이니까 저희 꼭 구독해주시고
앞으로 좋아요 눌러주세요. 자주 눌러주세요. 좋은 또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. 안녕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 모를까? 해가 이게 우리 건 줄 알았어요.